항상 그렇겠지만 PL에서 챔스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챔스 3위권에서 4위권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리버풀은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리버풀이 두 경기를 덜 치렀지만 첼시랑 1점차, 다 이긴다고 해도 7점차니까 아직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 확정은 아닙니다. 거기에 맨유도 두 경기를 다 이기면 44점으로 첼시랑 3점차이기 때문에 첼시도 여전히 안정권은 아니지만, 다만 리버풀하고 맨시티가 10연패 이상 하는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 두 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위인 첼시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현재 24경기를 혼자 다 치른 팀이기 때문에 47점으로 점수가 정확하게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3점 차로 쫓아오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4경기가 더 적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리해 보이지만, 사실상 첼시는 어려운 경기들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맨시티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어려운 경기들은 다 끝냈거든요. 지금 남은 경기에서 첼시가 어렵다라고 여길만한 경기가 아스날, 웨스트햄, 맨유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경기에서 질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기는 직접적으로 챔스를 경쟁하고 있는 아스날, 웨스트햄, 맨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첼시에게 또 이로운 게 뭐냐면, 아스날과 웨스트햄하고 토트넘하고 맨유는 서로 각각 붙을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승부가 되거나 한 팀이 진다 그러면 두 명이 나갈 수 있는, 리버풀하고 맨시티를 빼고 나도 두 자리가 남는 상황에서 첼시가 한 자리를 차지할 확률은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위 맨유입니다. 맨유는 최근 2연승으로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을 꺾으면서 뒤집어 엎었는데요. 남은 일정은 좋지 못한 편에 들어갑니다. 3월에는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 레스터, 에버튼 연전으로 있거든요. 그 후로도 아스날, 첼시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4위권 경쟁에서 이긴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팀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다만 첼시를 포함해서 3-4위권을 경쟁하는 팀 중에 스쿼드가 가장 좋다 그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호날두의 합류와 바란의 합류로 인해서, 그리고 데헤아가 이번에 상을 받을 정도로 활약이 좋은 상태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가 많고 경쟁에 들어가는 체제로 들어간다면 스쿼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린우드건도 있고, 뭐 포르투갈인과 비포르투갈인, 그러니까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간에 뭐 잡음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여러가지 잡음을 어떻게 랑닉이 해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위 웨스트햄입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 한 점 뒤지고 있고요. 아스날보다는 두 경기 더 치렀고, 토트넘보다는 세 경기를 더 치렀는데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유리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3위에 있는 첼시보단 한 경기를 덜 치르고 10점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3-4위권을 경쟁하는 팀 중에 가장 불리한 포지션에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 리그 2연패는 너무 뼈아팠고요. 그나마 2월 일정은 좀 수월한 편이지만 3월부터는 리버풀, 빌라, 토트넘을 연전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밀려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고, 남은 5월에 막판 5경기로 가더라도 3경기가 맨시티, 아스날, 첼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정상으로도 웨스트햄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뎁스에 안토니오, 보웬, 란지니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글쎄요,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라는 것도 있고 수비 뎁스도 좀 불안한 편이거든요. 한두 명 정도만 빠지고 나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리버풀을 좋은 경기력으로 잡아놓고 다음 경기에 상황이 좋지 않은 울버스한테 지는 등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사실상 가장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월 달에 4연승을 하면서 챔스권 도전에 확 불씨를 지폈거든요. 다만 1월에 최근 전적은 좋지 않습니다. 리그 경기만 봤을 땐 1무 1패, 전체적으로 봐도 2무 3패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측의 득점은 저조하고, 미드필더의 퇴장이나 오바메양, 챔버스의 이적, 여러 명의 이적 때문에 스쿼드는 줄었는데 보강에 실패하면서 이 스쿼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 비슷한 문제에 놓여있는데 그나마 토트넘은 좀 보강이 됐거든요. 거기에 당장 토트넘, 첼시, 리버풀전 남아있고 맨유, 웨스트햄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르데타의 시험대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토트넘입니다. 콘테 감독이 온 후에는 순항 중입니다. 첼시에게 패배를 해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첼시전 이전에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승점을 잘 쌓아오던 그런 팀입니다. 거기다 가장 이변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경기를 가장 적게 치렀습니다. 첼시랑 4경기 차인데 그걸 다 이기면 첼시를 뒤집거든요. 지금 토트넘은 36점, 첼시는 47점입니다. 그러니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첼시가 지금 3위니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여차하면 반대로 꼬여서 챔스권이 물 건너갈 수 있는 반반의 확률에 놓여있는 것이 토트넘입니다. 2월에 맨시티, 아스날, 맨유, 웨스트햄 좀 직접적으로 챔스권에 관련있는 팀들을 만나니까요. 여기서만 잘 벗어난다면 챔스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강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로세스키와 벤탄크로가 보강이 됐지만 그전에 원했던 선수들이 보강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콘테 감독에겐 좀 아쉬운 스쿼드. 클로세스키는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우라, 손흥민, 케인으로 대변되는 퀄리티를 그대로 이어가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벤탄크로는 호이비에로 스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미드필더진에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은 이 경기력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PL이 또다시 이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시작하면서 또 PL의 챔피언스 리그 경쟁만큼 재미있는 볼거리가 없거든요. 이제 2월달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 챔피언스 리그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